보내주신 멋진 가수 우리 김다현 양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보신 것 같은데요. 거기 신곡 미션 때 제가 받은 곡이 있어요. 아까 말씀하셨던 칭찬 고래라는 곡인데요. 오늘 고래 축제에 왔으니까 고래들과 함께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들려주세요. 어머나 또 늦었네. 가슴이 콩닥콩닥 아침부터 엄마에게 혼나신다게 심장이 두근두근 허둥지둥
축제 오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. 무슨 뜻이냐? 우리가 살면서 발 걱정 안 하고 살지요. 발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잖아요. 그걸 망족이라 그래. 발을 입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? 이지저결아. 이 신발이 저는 흰 신만 평생 신고 삽니다. 이 신발이 발에 딱 맞기 때문이다. 이런 말씀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역할론인데요. 우리가 각자 성남하는 자기 위치와 자리가 있잖아요. 그 위치와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, 어머니의 자리, 아들 자리, 딸 자리, 선생님 자리, 학생 자리, 모든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딱 맞는 역할을 하면 신발처럼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. 이런 얘기예요. 우리 그래서 올해 축제 잘 되시고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남구청장님께서 딱 맞는 시장님의 역할, 구청장님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딱 맞는 시민들에서 역할을 하시면 우리 남구가,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으뜸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혹시 아버님께도 한 말씀 네. 해주세요.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셨는데 항상 저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들, 부모님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멋지고 든든한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예쁜 딸 김다연 양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전 세계를 빛내는 멋진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. 그런 의미에서 앵콜 무대 청하겠습니다.
축하하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쌀쌀해진 이 날씨, 제가 저의 목소리도 좀 따뜻하게 녹여드릴까 하는데 바로 또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
이렇게 뜨겁게 반응해주고 있으니 제가 힘이 날 수밖에 없네요. 아 근데 어떻게 또 우리 정말 이른 시간인데 그동안 늘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또 가수를 위해서 응원해주신 팬분들, 뭐 다이나의 팬분들, 저희 송차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울산의 유를 따서 이렇게 유차로 이렇게 앉으셨네요?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감사드립니다. 자, 참 오늘 이렇게 장생복 항해 것만큼 또 이 곡이 꼭 부르고 싶었는데 바로 장민호 선배님의 저라는 곡입니다. 한번 진하게 한번 이 밤을 물들여볼까 하는데 불러도 되겠나요? 감사합니다.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굳이 한 마디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화면을 잘 못 받아서 늘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아마 몇몇 분들은 생각보다 키가 크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.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정말 큰 행복인 게 TV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뭔가 그 현장감과는 확실히 다른 감동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저의 실물과 또 저의 노래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? 감사합니다. 울산에 저희가 또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로도 함께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울산 고래 축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여기서 콘서트를 한다면 또 많은 분들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살짝의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사실 감사합니다. 제가 그냥 저의 홍보 타임을 말씀해 드리자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MBC 또 DJ로서도 12시 20분이거든요 여러분. 울산 출신의 분들께서 사연들을 보내주신 경우도 정말 많았는데 그 외에도 처음으로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제가 드디어 올해 말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너무 감성이 많은 분들께서 이미 미리 응원해주시고 정말 너무 기대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혹여나 갑자기 없던 울산 공연이 생긴다면 많이 와주실 거죠? 네! 약간 의심을 갖고 지금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오면 함께 더 끊임없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인사가 길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이거든요. 너무 아쉽죠? 근데 방금 다현 양 얘기대로 그냥 다현 이 이름만 나오면 그냥 와! 저도 정말 너무 아끼는 동생인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칭찬고래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. 문자를 보냈어요. 너 칭찬고래 부르지 말고 내가 부를게 이러면서 근데 너무 어울리는 곡이라 되게 좋겠다 신나게 무대 위에서 놀고 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동물에 관한 노래도 없고 어떤 노래가 좋을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어떤 동물까지는 아니어도 파충류와 좀 관계된 곡을 불렀어요. 바로 박영규 선배님의 카멜레온이라는 노래인데 그럼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? 이 후반부에 제가 카멜레온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지금은 약간 지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래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같이 불러주시죠. 자 그렇다면 저의 마지막 곡 카멜레온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사랑이 받는 자
생기셨네요. 감사합니다. 무대 위에서 또 빛나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이렇게 해서 앵콜 발음 시작하시는데 숨 한번 돌리시고 앵콜 무대 한번 하시라고 제가 살짝 올라와 봤습니다. 잘 올라오셨어요. 행복과 정말 많은 행운들 늘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카톡 사진 불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